예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저희들이 함께 감사드리고 또 능력의 하나님,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그 은총을 저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고 또 우리 가운데 의인으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시고 또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우리의 구주이시고 온 땅의 왕이신 주 예수를 함께 높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나사로를 다시 소생시키신 주님의 그 권능으로 이 교회에 말씀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말씀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혼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부활 생명이 교회 가운데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신자 안에 하나님의 영을 아는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는 유다가 패망한 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 즉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에스겔서 36장에는 위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갖고 계시면 36장의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33절부터 36절까지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운데 다시 돌이키시고 또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번성하면서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 약속은 지금 들을 때는 아 좋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르겠지만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래된 사람들에게는 그 약속의 말씀은 별로 그렇게 믿어지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터무니없이 들리는 말이죠. 포로의 상황은 어렵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뜬구름같이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7장 11절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뼈가 말랐고 소망이 사라졌으니 우리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뼈가 말랐고 소망이 다 말라붙었다. 우리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워요. 붙잡기 어렵습니다. 99세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냥 제가 종한테 낳은 아들이나 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를 예 믿습니다 하고 붙잡을 수 없었어요. 너무 엄청난 말씀이고 너무 생각을 뛰어넘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하고 그냥 제 지금 종한테서 태어난 예나 좀 잘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죠. 상황을 보니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약속들이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이 타락한 세상에 그 나라가 언제 임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순결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 근데 이 죄 많은 교회, 아, 이렇게 부서지고 망가진 교회, 어떻게 순결한 교회가 될까? 어떻게 순결한 신부가 될까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또 약하고 미련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그냥 먹고 사는 거나 좀 도와주세요. 좀 빚이나 없어주시든지 아니면 좀 직장에 들어가게 해주시든지 그런 것을 갖고 기도하지 하나님의 약속을 대담하게 이렇게 붙잡기는 참 어렵죠.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진지하게 믿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먹기도 살기 바빠 죽겠는데, 포로로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언제 돌아가냐? 무슨 새로운 마음이 오고 무슨 하나님의 영이 임하냐?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한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3절 말씀이죠. 너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선지자 눈에 보이는 것은 바싹 말라 비틀어진 뼈들, 무더기가 보입니다. 죽은 지 오래됐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냐? 네 눈에 절망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너는 믿겠냐?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죠. 현실을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물으시면 내가 현실을 보기에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으시면 이 뼈들이 살겠냐고 물으시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질문에 선지자 에스겔은 선뜻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도 못했고 뼈들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약하고 그의 믿음은 약속을 붙들 만큼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대신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지혜로운 대답이죠, 그렇죠? 네, yes, no로 대답하지 마시고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사실은 그 대답 안에서 주님이 아십니다라는 그 대답 안에서 우리를 향한 두 가지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그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11절에 본 바와 같이 우리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의 뼈가 말랐으니 우리는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눈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급하고 좌절스러운 마음 때문에 우리 함부로 말합니다. 절망의 말하고 비난의 말 쏟아놓습니다. 죽겠다고 그러고 미치겠다고 그러고 망했다고 그러고 다 끝났다고 그러고 저주받았다고 그러고 또 될 대로 되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입을 닫고 아직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막 말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 이 마음 안에 있는 좌절, 이 마음 안에 있는 절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죠. 그때 우리는 성급하게 말할 것이 아니고 입술을 가리우고 절제해야 되는 것이죠. 쏟아놓지 마십시오. 설령 죽을 것 같이 생각되어도 그걸 입 밖으로 말하지 마세요. 다 끝난 것 같이 생각되어도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소망이 없다 이렇게 단정짓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그것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랬어요. 나는 답을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자는 것이죠. 약속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뼈들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면 하실 것이다. 성급하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동시에 주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끌어오르는 것을 참고 주님을, 마른 뼈를 살리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소망이 없는 내 상황으로부터
마른 뼈를 살리시는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 올려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죽은 나사로의 두 누이와 만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마르다에게 네 형제가, 네 오라비가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그가 마지막 날에 살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르다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이미 죽어서 4일이나 되었고 그래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절대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못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말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배운 대로, 우리가 확신하는 대로 마지막 날에는 살 것입니다 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눈은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주님은 마르다의 형제인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를 바라볼 것을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신 대로 뼈들에게 대언하였습니다. 그러자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메시지는 아주 분명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소망이 끊어진 자리에서도 소망을 다시금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은 그것이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건 우리의 판단에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건 어떻건 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냥 2000년 전에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까? 내 눈에는 절망만 가득하고 다 죽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다 죽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너를 죽은 생명 가운데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그거를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될 것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릴 사람이 된다는 것도, 그리고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체를 입고 완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 약속의 증거로, 그것이 성취될 증거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면 그 약속을 왜 안 이루어 주시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세요. 이 세상이 아무리 절망스럽게 보여도, 여러분의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 부활을 믿으세요. 에스겔의 환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 생명,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보통 교회에서 영생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한번 물어봐요. 뱀파이어도 영원히 사는데 그럼 뱀파이어도 그 영생을 갖고 있냐고. 그러면 갑자기 머뭇머뭇하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생은 지속에 관한 것이 아니죠. 영생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란 뜻입니다. 영생은 지속된다는 것보다도 그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우리 가운데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이 신자 가운데서 시작된다. 그것이 영생이죠. 그 생명은 오늘 이 에스겔의 환상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두 단계에 걸쳐서 이 뼈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처음에는 뼈들한테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렇게 대언하고 두 번째는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 뼈들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대언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성경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이 아들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면 에스겔이 그 말씀을 대언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할 때에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로 접합되기 시작합니다. 또 그 위에 힘줄이 덮이고 생기고 가죽이 덮여서 모양을 갖췄다 이렇게 되어 있죠.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뼈들이 다 제각기 살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기 시작해요. 그냥 듣는 게 아니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전에는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는 집이 좁으면 실패한 인생처럼 생각했어요. 시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으면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이 생각되기도 하고 남들보다 좀 못한 직장에 다니면 혹시 내가 무능력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기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부터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임재 가운데 서면서부터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른 뼈와 같았던 내 안에 있는 속사람들도 맞추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상 죽겠다 또는 더 이상 미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괴롭죠. 그러나 더 이상 미치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혀 다른 생명을 안에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곧 살아계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다 그냥 부서졌던 사람들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뼈들이 연결돼서 힘줄이 덮인 후에도 이 말씀에 보면 아직 살아있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생기를 불어넣을 때에만 진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직 생명이 있지는 않아요. 다 맞춰지고 뼈들도 제자를 찾아가고 힘줄도 생겼지만 아직 생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뼈들이 참으로 살아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성령이 들어가 내주할 때입니다. 신자와 교회가 부활 생명 가운데 사는 것, 성령 안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없이는 불가능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령 안에서 듣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참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됩니다. 이 뼈들은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죠. 바싹 말라있던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능히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건하고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이 바로 이 부활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신자와 교회에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전에는 쉽게 좌절하고 낙망하지만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기 시작하시면서부터 그런 두려움이 점점 내 인생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겠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어디로서부터인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주의 말, 그런 절망의 말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과 세상의 그런 힘이나 그런 것에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아직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에 비로소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믿는 죽은 사람들은 다 부활체를 입고 영생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신자와 교회는 오늘 이미 그 부활 생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 우리 안에서 불완전하지만 시작됩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촉구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여러분 마음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13절 말씀에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들을 무덤에서부터 건져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덤은 상황이 아니죠. 무덤은 지금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의 불신앙, 또 우리의 육적인 사고방식, 그것이 사실은 무덤이죠. 그 안에 있으면, 그 사고방식 안에 갇혀있고 그 불신 가운데 갇혀있으면 우리에게는 진짜 소망이 없는 것이죠.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육적인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상황 보면서 우리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무덤을 열고 일으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유대인 수용소에 있었던 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의사였는데요. 이 사람이 자기가 정신과 의사니까 수용소 안에 있으면서 잡혀있는 유대인들을 유심히 관찰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랫동안 관찰하면서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나 건강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들은 가족을 볼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을 볼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 밖에 가족이 아무도 없다거나 또는 가족이 다 수용소에 있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가족을 더 이상 볼 수 없을 거라는 절망이 가득한 사람들은 젊은데도 불구하고 병들고 또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약해져서 수용소 안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가면 가족을 볼 수 있다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남았어요. 주께서 오늘 마른뼈 환상을 통해서 죽음과 같은 세상,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서 의기소침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부활의 소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지 사흘 만에 그 무덤 가운데서 나오셨습니다. 오늘 23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에 내주하시는 그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야 비로소, 13절 말씀처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여호와 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그때에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고 함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그 생명 가운데 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신 참 여호와시요 이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아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운데에는 어두움과 절망이 가득하고 또 이 세상 가운데는 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는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에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소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소망은 주의 택하신 자들 안에만 귀한 것으로 여겨질 것으로 압니다. 이 소망은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만 밝히 보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난한 심령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존귀하게 생각하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찾을 수 있게끔 저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고 외면했던 하나님 나라의 약속들과 또 그 나라의 복들이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